부드럽게 좀 쪄주시면 네, 되고요.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쪽쪽 찢어요. 예, 잘라가지고 데치거나 이렇게 삼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게 돼요. 그게 지금 가지를 네. 선생님 찐 거죠? 네, 이거 찐 거예요. 찜기에다 쪘어요. 그냥 김치 하실 때는 물기를 빼시고요. 물김치 할 때는 이렇게 국물이 조금 몸에서 나온 물을 그냥 활용해가지고 물김치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을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부추가 들어가요. 부추는 정말 물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 넣다가 바로 빼세요. 예, 부추. 그래서 부추도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근데 지금 특이한 것은 김치를 네. 담는데 네. 다 살짝 데쳤어요. 네, 맞아요. 네. 당근 채 썰어서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홍고추. 홍고추 이게 이제 붉은 색깔 날 때는 빨간 고추는 익어도 색깔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빨간 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양념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 상태는 지금 네. 꼭 비빔밥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비벼 드셔도 괜찮아요. 예. 예, 풀국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김치를 뭐 이렇게 하다가 잘 망치거나 이렇게 시행착오를 안 하시려면 항상 양념을 조금 먼저 한 다음에 넣으시면 짜거나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이렇게 좀 굵게 네. 굵게 거칠게 빤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요새 그 홍고추 매콤한 거 나온 거 그걸로 해도 되나요? 예, 그거 하셔도 되고요. 또 갈아서 하셔도 되는데 갈아서 하는 것보다 마른 고추를 굵직하게 갈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여기 이제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만 섞어주세요. 그다음 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젓갈이에요. 요거 이제 멸치 젓갈이거든요. 네. 네, 멸치젓 넣어주시고요. 멸치젓. 그다음에 마늘 넣어주시고요. 마늘.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멸치를 굵은 멸치를 이렇게 조금 바짝 말려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이건 다졌어요. 네. 예, 올라리. 저건 또 젓갈에 또 예. 마른 것도 들어가네. 예, 멸치젓 들어갈 때 멸치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통깨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고서 미리 이제 양념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같이 이제 버무려줄 거예요. 버무려요? 네네, 여기다 이제 버무릴 거예요. 버무리고 이제 내가 이제 물김치로 먹겠다 그러면 물을 따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김치로 드시겠다 하면 그냥 드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익히지 않고 그냥 해서 바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겉절이처럼 드시다가 조금 새콤하게 익혀 드셔도 돼요. 맛있겠다. 어머, 우리는 가지를 갖고 네. 그냥 무쳐서 먹고 그다음에 그 나물로 많이 저 기름에다 싹 볶아갖고 매운 고추 넣고 이렇게 먹었는데 저 가지를 또 김치까지 담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김치인 예, 거잖아요. 네, 김치예요. 여기에 물만 부으면 물김치고. 네, 물 하는데 이제 요 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다가 예, 다시마 예. 육수 넣고 이제 하시면 물김치가 되는 거예요. 가지 나물은 바로 예, 예. 먹고 금방 쉬잖아요. 예. 근데 가지 김치는 좀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얘는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빨리 먹어요. 오래 두지 않고 바로 드시는 게. 익으려 그러면 이제 막 익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드시면 돼요. 너무 푹 익히지 마시고요. 이건 김치에다.